적당히 날씨였네, 진짜로. 해놨다, 여기. 그러니까 나 처음 알았어. 저렇게 나무 밑에 저기 나무도 다 이쁘게 돼 있고 물이 잘 돼 있다.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인 거네. 공원으로 온 것 같은데. 잘 왔다 여기. 많이 안 걷고 괜찮지? 생각할 건 많고 많이 안 걷고 좋더니. 어머 저기 의자 이쁘다. 저 하얀색. 언니 너무 재밌어. 저기 강도 있어. 어차피 공원 개념이니까 뭐 아 섹션을 이렇게 나눠놨네. 센트럴 부비죠.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. 자꾸 전화가 오네. 좋네. 보여. 아 자전거 타면 좋겠다. 얘가 푸케코지? 푸케코. 얘가 푸케코야? 응. 미안하다. 너 변보는데 참. 건드리다니. 어머, 여기 청둥오리인가 봐, 얘네는. 뭐, 너 사진발 받고 싶어? 그래서 오는 거야? 아는구나, 너도. 출연시켜줄게. 자, 포즈를 잡아봐. 너는 발이 휜 데는 없지? 엉덩이도 컬러가 틀리네. 저 뒷부분 영어 되게 독특하다. 갑시다. 저 우리는 살이 잘 올랄까? 그렇지 않아? 양이 좀 있어 보여. 여기 애들이 무게 싸고 많이 먹나 봐.
아, 자전거 타고? 오, 이건 산악 자전거 코스인데? 아닌가? 내가 그런가?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아닐 수 있어. 어우, 멋지다. 아, 확실히 추럭추럭 하니까 좋다. 아, 이런 데는 굉장히 크게 돼 있네. 저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석인 거잖아. 어? 아. 완전히 막 굉장히 호화로운데? 아, 진짜 그러네. 동양인들은 또 동양인끼리 모여 있는 거야? 어? 세웠잖아. 그렇지. 예의 바르잖아. 멀어져.
저쪽에서 올라왔으니까 맞을 거야.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무섭지 않고 규모가 크고 그리고 걸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고 그래서 이쁘네. 어머 여기는 어머 진짜 이쁘다. 어 작은 의자와 함께 완전 주인 있잖아 이거는. 그렇지. 근데 완전히 한 세트네. 너무 이쁘다. 그러니까. 수가 안 맞나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야. 그 집에 막 있다가 팩앤세이브 장보러 딱 가잖아. 살이 많은데? 아니 그러면은 이게 약간 이렇게 붕 뜬 느낌? 그 뭐하냐? 아씨. 축하해. 고마워. Congratulations. 아, 뒤지게 고마워 뒤지게. 그래서 자꾸 안경 탓을 했더니 그게 아니었구나. 노안이 언니, 당장 부직인 거 아니고. 어머, 이런 거를 심으면 오히려 낫겠다.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다육이잖아, 다육이. 다육이랑 같이. 어머, 다육이.